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간석 오거리역 승강장에 독도 테마역을 조성했습니다. 독도 테마역에는 독도 포토존과 역사 및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독도 사진 30여 점과 독도 관련 홍보물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의 구석구석 생생한 이야기를 취재할 인천시 인터넷신문 아이뷰가 개관 기자를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인천시의 아름다움과 생생한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시는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들에게 인천시 도시계획에 대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5년 7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인천의 꿈을 찾는 도시학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토요일 도시학교를 운영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인천 지역 대학생에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 주제 논문 발표 대회를 개최합니다. 응모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9회 어린이 로봇 캠프에 참여할 인천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50명이며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